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.18 망언에 분노한 5.18 단체가 국회를 찾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. 망언을 한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제명과 5.18 부인 왜곡 방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자입니다. 5.18 역사유공 자유한국당 사주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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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한국당 김진태, 이종명, 김순례 의원의 5.18 망언에 분노한 5.18 단체 회원들의 항의 목소리가 국회를 가득 채웠습니다. 또다시 북한 특수군인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무명 열사들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새 의원의 출당과 제명을 촉구했습니다. 이분들이 국회의원 대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입니다. 자유한국당도 제명의 입장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. 자유한국당 김병중 비대위원장이 사과했지만 새 의원에 대한 당 내부의 징계 결정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. 토론회에서 나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은 저희 당의 입장이 아닙니다.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. 5.18 단체는 비대위원장의 개인 차원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, 바른, 평화, 정의 등 각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 반 5.18 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. 여기 계신 국민들만이라도 좀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법에 시행을 만들어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속시켜갖고 조사를 했으면 8일날 같은 그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이라도 검찰에서는 구속수사를 해주길 바랍니다. 5월 단체 회원들은 5.18 망언을 한 의원들의 국회 제명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지입니다.